많은 이들이 가슴속에 꿈으로 품은 땅. 그 이름만으로도 가슴 벅찬 히말라야. 숨가쁜 삶에 밀려 점차 박제되어가는 꿈을 꺼내들고 훌쩍 세상의 지붕으로 향한다. 자, 와 시원하네 시원해. 가슴이 뻥 돌립니다. 한없이 아득한 꿈. 허나 어쩌면 생각보다 우리와 가까이 있는 꿈의 히말라야 속으로. 하늘길로 7시간을 날아 도착한 이곳은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 2015년 봄 대지진으로 세계의 안타까움을 자아낸 땅은 1년이 지난 지금 겉으론 제법 활기를 되찾은 듯 보인다. 하지만 지진 직후에 집중됐던 관심은 점차 시간에 풍화되고 말았고 재해의 상처는 여전히 너무나 크고 깊게 남아있다. 국내선 비행기를 타고 약 40분 히말라야에 다가선다. 이번 날씨가 좋으니까 이번 우리 트레킹이 성공도 잘 될 것 같아. 그런 기분이야. 우리가 럭키가 그치?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가 자리한 히말라야의 동부 쿵부 히말라야. 그 가운데 다소 낯선 이름의 봉우리 콩대를 향해 가는 길이다. 루클라에서 시작해 콩대 베이스캠프에서 마침표를 찍는 3박 4일의 여정이다. 해발 2850m에 자리한 루클라는 쿵부 히말라야 트레킹의 기점이 되는 마을. 에베레스트를 비롯해 히말라야 등정을 꿈꾸는 산악인들이 이곳에서 첫 발을 내딛는다. 수십 년 세월 세계적인 산악인들의 열정과 도전이 깃든 길. 일행도 그 길에 걸음을 보탠다. 승준아, 30년 전에 우리 동기들하고 그래. 지금 이렇게 우리 뭐 참 산을 좋아하는 친구들끼리 그래. 한 16명이 이렇게 오니까 야, 날씨도 좋고. 저희는 ROTC 입사기 3,700여 명 동기 대표로 산을 좋아하고 히말라야를 꿈꿔왔던 동기들이 우리가 저희 임간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드디어 여기 히말라야에 왔습니다. 날씨도 좋고 멋진 트레킹이 될 것 같습니다. 기대됩니다. 오래도록 꿈꿔온 여정. 히말라야의 더없이 순수한 풍경 속으로 스며든다. 이야, 꽃바람 너무 이쁘다. 나마스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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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다, 애들이. 어렸을 때 막 뛰어놀던 그런 곳 같지 않니? 아 맞아. 이런 데서 우리 딱지치기하고 숨바꼭질하고 그렇게 놀았잖냐. 여기 소똥도 많이 늘려 있고 거의 우리 고향 마을 같아. 어렸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를 4km, 6km 이상 걸어다니면서 정말로 이렇게 참 시골길에 대한 어떤 향수가 가득한데 멀리 히말라야 이 동네에 왔어도 참 이런 어떤 향수에 젖을 수 있다라는 게. 새하얀 망토를 걸친 봉우리들이
위풍당당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눈 깜빡하면 사라져버릴 것만 같은 신기루 같은 풍경. 일행이 경의에 찬 눈길로 오래도록 머리 위에 붙잡아둡니다. 어느덧 해발 3,000m를 넘어선 길. 혹여나 고산병에 걸릴세라 천천히 걸으며 산에 몸을 적응시킨다. 자, 우리 히말라야 트레킹 안전하게 해주시고 무탈하게 해주십시오. 기원합니다. 기원합니다. 머리 위도 발 아래도 까마득한 산허리. 요새처럼 자리한 남채 바자리에 도착한다. 여기까지 꼬박 1박 2일을 걸었다. 자, 오늘의 목적지 도착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가 3,440m인데 생애 첫 오신 분들 많죠? 한번 거수 한번 해보세요. 네. 어휴, 맞네. 50대 중반에 히말라야 등반을 처음 했는데 3,440m까지 오니까 처음에는 조금 염려도 되고 했는데 그래요. 상당히 기분도 좋고 풍경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너무 좋았어. 한 발 한 발 생애 최고의 고지에 오르는 길. 앞으로 나아갈 한 걸음 뒤가 더욱 기대되는 길이다. 다음날 남채 바자르 마을을 발치해두고 다시 고도를 높여간다. 남채에서 1시간 남짓만 오르면 에베레스트를 마주할 수 있다. 그 환희의 땅이 머지않았다. 야, 멋지다 탁 트인 게. 아, 그 말로만 듣던 때 에베레스트가 바로 우리 눈앞에 쫙 펼쳐져 있구나. 이거 보러 오는 거야, 이거 보러. 그러네. 천상과 지상을 잇는 성스러운 신들의 거처. 명불허전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와 세계에서 네 번째로 높은 로체. 그리고 세계 3대 아름다운 봉우리로 꼽히는 아마다블람까지 한눈에 담긴다. 히말라야는 그리움인 것 같아요. 그 산에 대한 그리움과 그다음에 사람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지금껏 살아온 어떤 과거에 대한 그리움. 그 그리움을 찾다 보면 내 자신을 찾게 돼요. 이런 대자연 앞에서 내 자신이 선명하게 보이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히말라야가 저한테 주는 매력인 것 같아요. 남채 바자르에서 에베레스트 가는 길과 콩대 가는 길이 갈린다. 콩대 방향으로 길을 잡은 일행. 이번 여정의 최종 목적지인 콩대 베이스 캠프까지 앞으로 1박 2일을 더 걸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트래커들이 무시로 오가는 잘 알려진 길을 걸어왔지만 이제부터는 사정이 다르다. 가본 사람도 드물고 정보를 얻기도 힘든 미지의 길을 나아가야 한다. 야, 저게 꽁대야. 아, 야. 정말 신기하네. 저기가 꽁대란 말이지? 아, 꽁대는 어떤 산이야? 요 아가리가 이 말 꽁대요. 에스코 하이 우차이거리 저달 엑세미저런자. 요 히말자이 야고 셰르파홀레 마트라 저리고 히말로. 저한다 빠이라. 대포시 마트라 비데시할레. 저한다 빠이라 저다크리 요 히말. 비데시할레. 야이케 셰르파홀레 마트라 저리고 히말. 깊은 협곡 너머에서 내내 일행을 굽어보고 있던 홍대. 네 개의 뾰족한 봉우리가 능선을 이루고 있는 홍대는 최고 높이가 6,186m에 달한다. 그 자체로도 빼어난 풍광을 자랑하면서 세계적인 봉우리들을 360도 파노라마로 조망할 수 있는 최고의 전망대다. 허나 쿤보 히말라야 명봉들의 유명세에 가려 지금껏 홍대를 찾는 발길이 많지 않았다. 이 길에 원형의 자연, 때묻지 않은 삶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은 바로 그런 까닭일 터다. 68. Today is a beautiful day. Oh, it's lovely, isn't it? What a, yeah. And what a lovely morning. Yeah. And beautiful mountains and snow. Yeah. It's a beautiful spot. Yeah. Yes. We love to be here. Yeah. Yes. 나이 70에 히말라야 트레킹을 한다니 참. 우리도 어떻게 저렇게 가야지? 야, 우리 이제 15년 후다. 15년 후. 열심히. 그때까지 이렇게 사냥 안 하려고? 아, 해야지. 뭐 해야 될 거 아니야. 야, 20년, 30년 계속 해야지. 그럼. 제가 50년 살아온 곳 중에서 제일 잘한 거는 산을 다닌 것 같아요. 제가 산을 다니면서 산을 많이 배웠고 산처럼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좀 잘 살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굉장히 아쉬운 거는 이렇게 좋은 산을 늦게 알았다는 게 굉장히 아쉬워요. 그래서 이제 남은 인생은 가능한 한 좋은 산들, 멋있는 산, 그리고 큰 산들을 가능한 한 많이 다녀보고 더 멋진 인생을 마감하고 싶습니다. 나무가 있으니까 호흡이 나쁘지가 않잖아. 벌써 산소를 공급해 주니까 얼마나 좋아. 바짝 엎드렸던 나무들이 후련 키 큰 몸을 일으켜 세웠다. 해발 4,000m 가까이에서도 저마다의 멋을 뽐내는 강인한 생명들을 보니 외려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싶다. 근데 이런 길을 만나기 힘들어. 히말라야 쪽에서는. 엄청나다. 내가 다리 오래간만에 건너구나. 이리 와라 이 바위. 자, 경건한 경건한 마음으로 지나갔다. 세찬 물줄기가 바위를 깎아 절경을 빚었다. 우렁찬 물소리와 시원한 골바람이 세상사 온갖 근심 걱정을 단숨에 씻어내버린다.
로산, 타메 마을 입근가 봐. 요 타메 자네 어베스타로. 오케이. 저 사진은 뭐야? 요 링보체 거 다스리려. 타메 링보체 번저 와나이. 야거 툴로. 야거 툴로 링보체요. 야거 요 티송 자이 툴로 링보체요. 어 떨어뜨려 되는 뭐 산어 버짜고 버터 와자이. 아이리 거 자이 나야 앞다르 거 룹가. 신비로운 설봉들 사이에서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높은 초우유가 빼꼼 고개를 내밀고 눈 인사를 건네는 곳. 티베트 문화를 간직한 타메 마을에서 여장을 풀기로 한다. 와, 드디어 타메 도착했습니다. 아이고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 네, 우리 또 이런 기운으로 우리 꽁대까지 잘 가봅시다. 아이고, 예, 예. 아이고. 날씨도 너무나 좋습니다. 어때 컨디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자, 우리 갓 그 소중한 동기들끼리 함께하는 기린님만큼 서로 안전하게 보살펴 주면서 이번에 트레킹 일정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희말 꽁대 원정대 화이팅! 화이팅! 어느덧 여정의 마지막 날. 장엄한 설산의 파노라마가 기다리고 있는 해발 4,250m의 홍대 베이스 캠프를 향해 오른다. 티없이 맑은 하늘. 날씨 좋다. 저 너머 목적지가 선명하다. 계곡 가까이 내리꽂던 길은 다시 산마루를 향해 치고 오른다. 단숨에 700m가량 고도를 높이는 길.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거칠고 험한 길이 이어진다.
우와, 저 보소. 저 공대에서 내려오는 저 마녀석 폭포가 있네, 폭포. 우와, 대단하다. 와, 진짜 폭포가 보이네. 와우. 와, 이게 에베레스트에서 이 정도 뷰 별로 없는데. 야, 저기 다 만년설이겠지? 빵 돌립니다. 여기가 물 흐르는 거 봐 이제. 물을 흐르고. 야, 눈을 쌓여 있고. 야, 뜨겁게 타오르는 태양 아래 빙하가 녹아내려 수많은 폭포를 그린다. 눈부신 풍경 덕에 고된 길의 힘겨움마저 함께 녹여 날려버리는 길. 그런데 구름이 한껏 부풀어 오르더니 삽시간에 하늘을 삼켜버린다. 급기야 눈발이 달려들기 시작한다. 고산의 날씨는 이토록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 내가 눈 쌓인 건 맨 마지막 같은데? 오랜 산행에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지친 기색이 역력한 일행. 이때서 볼 때 아, 안 보여주네 오늘. 목적지가 지척이건만 고대했던 풍광을 꽁꽁 숨겨둔 산이 야속해진다. 그러나 이 순간 풍경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안타까워할 일만은 아니었다. 나란히 걷는 친구의 발소리가 그 어떤 울림보다 큰 응원가가 되고 벗의 든든한 뒷모습이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풍경이 되어주니. 자, 드디어 우리 최종 목적지인 꽁대 베이스캠프에 도착했습니다. 고생했어요.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어. 아이고, 고생했어. 오늘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다. 몸에 이상도 없지? 역시 최고야. 내일 하산할 때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서로 동기들 보살피면서 내려가자고. 30년 동안 앞만 보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이번 동기들과 히말라야 와가지고 지혜, 내려놓음의 지혜를 배우고 지금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큰 산에 오면 제 마음도 이 큰 산처럼 넓어지는 것 같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많이 닥치는데 그럴 때마다 이 큰 산같이 큰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로 접하다 보면 모든 일이 매사가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I've had my share of sand kicked my